왜 현빈과 손예진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될까? 저희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유명 커플 중 하나인 현빈과 손예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사랑과 헌신의 황금 표준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사랑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팬들과 언론이 열광하는 그들의 견고한 사랑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우정을 통해 다져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단단한 기반은 그들의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쌓아온 신뢰는 그들이 열린 소통을 하고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모두 연기 경력의 정점에 있으며 이 공통된 직업적 기반은 그들의 성공적인 결혼의 또 다른 기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 수반되는 요구, 압박 및 도전을 이해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깊은 유대감을 키우고 주목받는 삶의 복잡함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성숙함과 감정적인 지혜로 유명하며 갈등을 차분한 태도로 접근하고 충동적인 반응보다는 명확한 소통을 우선시합니다. 이해와 인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감정적으로 견고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관계의 핵심에는 공통된 가치와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과 개인의 진실성을 우선시하며 이는 그들의 미래 열망과 일치하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가치는 그들이 조화롭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모든 도전에 직면할 때 단결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열린 소통과 견고한 지원체계, 즉 친한 친구와 가족이 포함된 네트워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원은 그들이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은 우정의 힘, 공통된 가치,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함께 여정을 계속할 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과 다른 커플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아인, 부친상 슬픔에 잠기다.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이 부친상을 당해 슬픔에 잠겼다. 연예계 소식통에 따르면 유아인의 부친인 고 엄영일 씨가 8월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유아인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유아인의 부친께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셨다. 최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들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아인은 현재 깊은 슬픔 속에서 부친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장례식은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발인은 8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명복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19년 KBS 1TV 도라인 강원도 가다에 출연해 부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17살의 연기자가 되기 위해 서울로 왔다. 나는 나 자신에 집중하며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엄마를 더 좋아하는 아들이었다. 누가 더 좋냐고 물으면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최근에야 아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 어색했다고 고백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배우 유아인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유아인, 본명 엄홍식은 그의 연기력과 독특한 개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유아인은 현재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지만 이번 슬픔 앞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유아인도 이 고통을 마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인생을 통해 수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의 진심과 노력이 담겨 있으며 그의 연기는 항상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유아인을 위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동료 배우들, 연예계 친구들 역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은 유아인에게 이번 부친상은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추억들은 지금의 유아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의 부친상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 유아인의 부친상을 접한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그를 위로하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이번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은 이번 슬픔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배우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으며 이번 부친상 역시 그에게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슬픔을 잘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한 배우로 성장할 것입니다. 유아인의 부친상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동료 배우들, 연예계 친구들 역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은 유아인에게 이번 부친상은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추억들은 지금의 유아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의 부친상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 유아인의 부친상을 접한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그를 위로하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이번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은 이번 슬픔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배우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으며 이번 부친상 역시 그에게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슬픔을 잘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한 배우로 성장할 것입니다. 유아인의 부친상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동료 배우들, 연예계 친구들 역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은 유아인에게 이번 부친상은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추억들은 지금의 유아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의 부친상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유아인은 그동안 그의 연기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아인이 이번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